네, 오늘은 제가 스케줄도 타이트하지 않고 해서 브렌우드몰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오랜만에 머리를 좀 식힐 예정입니다. 릴렉스 할 예정이에요. 메인쿠버죠, 메인쿠버. 비 오는 날 집에서 뜨끈한 짬뽕 한 그릇 먹으면 아주 좋죠. 아, 거기가 어메이징 브렌우드 그 이제 컴플렉스, 그러니까 콘도가 여러 채 들어오는 데 있는 몰이에요. 기존에 있던 몰이긴 하지만 이제 또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이쁘게 잘 꾸며놨는데, 글쎄요, 한국으로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약간 강남역이랑 비슷해요. 와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브렌우드, 어메이징 브렌우드 콘도들이에요. 하이라이즈 콘도들 총 11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어우, 날씨가 쌀쌀하네요 오늘. 하이. Can I want decaf Americano tall size? Right there, Korea. Thank you. 여기가 브렌우드 타운 센터 스테이션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되게 편하죠.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바로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 장소에 어떤 제약을 많이 받는 직종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주는 짧고 달콤한 휴식? 또 일할 때는 해야죠. 네. 카톡 온 거, 이메일 온거 확인하고, 답변 드릴 거 답변 드리고, 네. 한가할 줄 알았는데 또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그 창밖 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일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라이트 사이드 or 레프트 사이드? 여기 세포라라고요. 화장품 파는 곳인데 립밤 좀 사려고. 립밤. Yes. Sure, 너무 비싸. 안 사. 안 사, 안 사. 안 사. 여기는 H&M 홈인데 타월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매장이 널찍하게 잘 되어 있네요. 온 김에 좀 돌아봐야겠어요. 이제 이런 데 나오면 그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캐롤 막 들리고. 오늘은 뭘 먹을까요? 분위기 좋죠. 네. 앉아 있는 것도 편하게 돼 있고 공간이 넓어요. 네. 포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사보텐인데 일본식 돈가스 이제 파는 집. 네. 뭘 먹는 게 좋을까요? 10분. 오케이. Alright, thank you.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고, 네. 바쁘다 보니까 자주 올 시간은 없고요. 네, 가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좀 스케줄 없을 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만식 우육면. 오늘 같은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 아닐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어, 만족스러운 한 끼. 기분 되게 좋아요. 그냥 캐나다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여러 가지로. 물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걱정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다 보면 또 길이 생기고, 네, 뭐 열심히 살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꿈을 갖고 계시면,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먹었습니다. 여기 랩룸이라는 그 게임룸이 있는데요. 아, 신나요. 재밌는데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칵테일 같은 거 한 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 잡았어. 뭐야? 뭐야? 끝났잖아. 짜증나. 더 놀고 싶은 거야 지금. 집에 가기가 싫어 지금.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막 나왔어. 가족들이랑도 가족들이랑 와서 놀기도 좋아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 19이어서 이제 애기들이 애들이 그러니까 19세 이하가 올 때는 부모님이랑 꼭 같이 와요. 이건 볼트 아니에요? 볼트는 아닌데요. 소질이 없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또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게임하다가 이제 게임하다가 저같이 지금 갈증 나잖아요. 약간 열받기도 하고 그럼 와서 이제 약간 쿨다운하면서 이제 맥주도 한잔 하고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기분이 게임하고 나왔더니 오 네. 진짜 이게 진짜 강추하고 싶네. 가끔 스트레스 받으실 때 혼자서라도 와서 이렇게 하면 진짜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위층에 극장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19세 이상만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용히 이제 좀 분위기 잡으시거나 이제 연인과 함께 네. 아니면은 네 이제 뭐 아내분이랑 특별한 날 두 분이서 딱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업된 기분을 지속시키려면 약간 달달한 거를 먹어줘야 돼. Hello, hi, how are you today? Alright, thanks so much. 보시는 것처럼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런 식당이나 이제 다른 점포들이 많이 보이고 또 페이즈 2 쪽에 이제 럭셔리 브랜드 쇼핑몰이 또 더 개발이 되면 아마 굉장히 핫스팟이 될 것 같아요. Look at this. 좀 아깝지만 어우 이거 맛있어요 진짜.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재충전 한다 그러면 머리를 식힌다 그러면 뭐 그냥 조용한 데 가서 뭐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와서 뭐 랭룸이라는 데 와서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와서 해보니까 효과 만점이에요. 효과 만점.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저 좋을 것 같아요. 저 없어지면 여기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아, 너무 기분 좋은 몇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또 좀 나한테 좀 쉼을 주고 싶다고 할 때 저는 또 올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너무 기분 좋은 몇 시간.